안녕하세요. 베리다육을 사랑하시는 다육맘님들 어서오세요. 오늘은 저희 집 베란다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고 있답니다. 웨스트 레인보우도 있고요. 저는 아직 다육이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국민이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얼큰이들도 있어요. 정말 얼큰이죠? 큰합니다. 참 다이소에서 사는 통에 이쁘지 아이들이 이렇게 얼망절망 예쁘게 자라고 있답니다. 모두 다 싹을 키우고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식물등을 사왔답니다. 식물등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베란다에 있는 다이소에 1,000원짜리 집게를 사가지고 이렇게 집게로 늘어놓았답니다. 안젤라, 아보카도 크림, 웨스트 레인보우.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들어 있죠. 가운데는 보라보라하고 예쁜 분홍빛과 보라가 어우러진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멘도사도 합식에 있는 멘도사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고요. 레비나 금도 잘 자라고 있답니다. 마디바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엘라인 라인 하드, 일렉트라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홍대화금, 화재, 마리아, 미국 마리아랍니다. 예쁨이랍니다. 행복한 꽃그릇에서 사는 화분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심겨져 있답니다. 폴리, 린지아나, 신데렐라, 챌린즈 철학, 누브라 금이랍니다. 시몰리스도 있고요, 라울도 있고요, 홍매화도 있답니다. 문스톤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방울복랑. 베란다에는 다이소에서 사는 철망에다가 이렇게 거리대를 만들어서 안쪽으로 달아놓았답니다. 방충망이 있을 때는 달지 못했어요. 방충망이 걸려서. 그런데 지금은 방충망이 없이 열어놔도 문제될 게 없어서 이렇게 안으로 베란다에다가 설치를 했답니다. 누브라, 파랑새, 베티지아, 겐바디스, 흑장미, 마리아. 마리아는 손톱끝이 아주 뾰족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화이트 에보니도 있고요. 화이트 그린이도 있답니다. 예쁘게 무리든. 얘가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황홀안녕꽃, 그렇죠. 황홀안녕꽃은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화분들이 자라고 있답니다. 살구민 금도 있고요. 일렉트라, 시코 야생 마리아 등등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화분 여기 말고 밑에 또 칸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을려심도 있고요. 리틀 잼도, 또 저기 창문 쪽에는 줄리엣, 수연, 홍상생술도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자라고 있답니다. 입꼬지한 아이들 작은 화분에 옮겨 심어서 입꼬지한 아이들이 이렇게 에어컨 외기 위에서 자라고 있답니다. 그런다가 줄 곳이 없어서 저 멀리에도 이렇게 항아리 위에, 항아리 뚜껑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도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 집 아이들을 러블리 로즈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수연은 접심을 해가지고 심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입꼬지에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아이들은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예쁘답니다. 많이 자랐죠. 예뻐요. 여기 한번 보세요. 따글따글따글하니 이렇게 천대전소미 입꼬지가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맺혀 나오죠. 너무나 예쁘답니다. 라일락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이 뒤쪽에도 이렇게 아이들을 햇빛 따라서 내놓았답니다. 식물등이 켜졌는 상태인데 낮이라서 색깔이 나타나지가 않네요.